안녕하십니까, 건반장입니다.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자격증 중에서 법정 자격증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, 법정 자격증이 뭘까요? 예, 법정 자격증이라는 거는 뭐 전기 자격증이나 기계 자격증, 그 다음에 보일러 자격증, 그 다음에 그 공기 냉동 자격증처럼, 가스 자격증도 포함되고 위험물도 포함됩니다. 이런 자격증처럼 뭐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들을 말합니다. 시공 자격증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진 않죠. 시공을 할 때만 필요한 거고, 운영이나 설비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빌딩에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전기안전관리자, 그 다음에 그 보조원이 들어가고, 그 다음에 가스안전관리자, 위험물안전관리자 필요에 따라서, 그 다음에 그 보일러 안전관리자, 뭐 이런 그 공기냉동 안전관리자, 이런 것들이 이게 들어갑니다. 그런 자격증을 우리가 흔히 그 법정 자격증이라고 부릅니다. 법정 자격증은 꼭 법에 이 사람은 필수 인력이라고 박아놓은 걸 얘기한 겁니다. 그래서 그 사업주와 고용주는 그 법정 선임 요구를 충족해야지, 충족하지 않으면은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고용을 꼭 해야 됩니다.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기안전관리자가 그 소방안전관리자도 겸직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소방까지도 관할을 해야 되는 거고요. 가스 안전관리자는 또 나눠지는 게 이제 사업 규모랑 이제 플랜트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, 예를 들어서 뭐 일반 건물에는 그냥 가스 안전관리자가 있으면 되겠지만은, 도시가스를 쓰게 되면 도시가스 안전관리자가 있으면 되겠지만은, 뭐 고압가스나 아니면 도시가스 둘 다 있을 경우는 고압가스나 도시가스 안전관리자가 들어가야 됩니다. 그 다음 위험물도 지정 수량이 얼마 이상이 되면은 또 그 위험물 기능사 이상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안전관리자가 들어가고요. 가스나 위험물 같은 경우는 그 산업기사 이상이면 웬만한 게 다 됩니다. 경력, 일정 경력을 갖추고 있으면요. 전기는 안 되는 경우가 있죠. 그래서 법정 자격증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고요.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다면은 뭐 월급은 많이 받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, 노후 걱정하지 않고서도 이렇게 보낼 수 있겠죠. 그 대신 일은 해야 되겠죠, 일은. 그래서 법정 자격증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실 적에, 뭐 자격증이 꼭 이게 그 밥을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건 아닙니다. 우리가 뭐 일을 할 적에 도구로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제 취업 범위가 넓어지고 좋겠죠. 거기에 경력까지 이제 플러스가 된다면 더 좋겠죠. 네, 이상 법정 자격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그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. 기타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댓글이나 제 개인 블로그로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기 답변을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.